태조 왕건은 자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들이 25명, 딸이 9명입니다. 무려 34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왕실에서 자식 많은 건 사실 이 안정과 불안정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죠.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왕위 계승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왕건이 죽은 후 정말 피바람이 붑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여기에 딱 부합합니다. 아, 그런 피해의 어떤 그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고려 제7대 왕 목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20대, 젊어. 그런데 이 목종이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이 왜였을까요? 이 남자 목종이 남자를 사랑한 겁니다. 유행간, 이름이 유행간이에요. 유행간이란 남자를 이 목종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후사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왕위에서 후사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결국 목종은요, 자신의 후계자를 택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목종이 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왕건의 손자이자 자신의 사촌뻘 대량원군이었습니다. 이 대량원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대량원군이 바로 고려의 제8대 왕 현종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 고려 현종은요, 조선의 세종과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종, 네, 목종에 의해서 딱 지목을 딱 당한 이 현종, 순탄하게 왕이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고야, 힘들어 힘들어. 이 왕이 되기 전에 막 머리 박박 밀고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돼요. 그리고 그 절에서 암살 위협에 계속 시달립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목종이 미는, 왕이, 현재 이 왕이 미는 왕위 계승 후보 1위를 이렇게 위협할까요? 누굴까요 도대체? 바로 목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 목종의 어머니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나 옛날에 이거 아마 드라마로 나왔던 그런 건데요. 바로 천추태호입니다. 천추태호. 아, 대단한 여걸이었죠. 아,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호는 18살 때 남편 경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외로웠나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18살이에요. 정말 사랑 많이 하고 싶은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가짜 스님 맹세를 하던 김치향과 fall in love, 어후, 사랑에 빠지네. 근데 이 고려사 김치향 기록에 따르면요, 와, 이거 기록이 이거 어마어마한데 약간 19금인데 뭐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치향의 음경이 수레바퀴를 능히 걸 수 있을 정도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강력한 남성성으로 천추태호를 사로잡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어떤 둘 사이의 사랑, 이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위 계승 아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이거 아들이 있으면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자, 당연히 자신의 아들 목종이 후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천추태호는 자신이 김치향과 함께 낳은 또 다른 아들, 그 아들을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자, 이러니까 목종이 미는 대량원군이냐, 천추태후가 미는 자신의 아들이냐, 야, 이 권력투쟁 장난 아니겠죠? 네, 이러면서 드라마 한편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투쟁이 한창이던 이 시기 궁궐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불이야! 불이야! 불! 큰 불, 화재가 벌어진 겁니다. 왕이 살던 공간에서 벌어진 대화재, 위기 상황, 이때요 불이 엄청 났나 봐요. 목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최전방 서경에 주둔하고 있었던 자신의 오른팔,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있는 강조를 부릅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부른 거예요. 강조는요, 당시 이제 뭐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급히 좀 오라고 하는 전갈이 오니까 이게 역모가 난 줄 알고요. 목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입니다. 목종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 급하게 이 목종이 있는 개경으로 이동하는데 어? 가는 중에 뭐야? 역모 아니었어? 역모 아니래. 자, 이러면서 강조의 이 스탠스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를 자신의 주둔지에서 빼내 이동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이야기 들을 가능성이 높죠? 군대를 동원해서 개경으로 향했는데 이게 자칫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군대는 일단 이동을 시켰는데 역모는 아니래. 근데 내가 역모로 몰리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강조 선택합니다. 주사위를 던진 거죠. 고! 계속 고! 계속 진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역모를 일으킵니다. 이거 뭐 군대를 계속 고! 진군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역모죠 뭐. 그죠? 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 강조가. 그러면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천추태후를 귀양보내고요. 그의 연인 김치향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른 목종을 퇴위시키고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 보내는 길에 결국 죽입니다. 이게 만약 목종이라면 이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헐, 자신이 부른 자신의 오른팔 강조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야, 이 정치는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나 봅니다. 목종을 지키고자 했던 강조는 결국 목종을 살해하고 공석이 된 그 왕의 자리에 목종이 밀었던 그 대량 원군을 안칩니다. 바로 고려의 8대 왕 현종이 즉위하는 순간입니다. 현종은요, 이렇게 강조의 변, 강조의 쿠데타 상황에 힘입어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현종의 즉위, 이 즉위가 바로 고려벌한 2차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왜였을까요? 허라는 자신이 인정한 목종이 쿠데타에 의해 살해되고 현종이 그 자리에 오른 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야, 누가 결정했어? 누구 마음대로? 라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2010년 음력 11월 거란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입니다.